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뉴스룸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녹취 단독 보도를 오늘 또 준비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에 이어 이번엔 구명로비 의혹이 시작된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모 씨의 목소리입니다. 내가 그랬어. 뭐 어떤 경우가 하도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전역 사표라든지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이 씨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했다는 건데 관련 소식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 미국 대선 상황부터 빠르게 짚고 가겠습니다. 피격을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고 관심을 모은 부통령 후보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오른쪽 귀에 붕대를 대고 전당대회에 등장했는데 먼저 이 모습부터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수천 명의 인파로 가득 찬 공화당 전당대회장. 갑자기 커다란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이틀 전 불의의 총격을 받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깜짝 등장했습니다. 피격 직후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시길이란 글귀를 올렸던 트럼프는 항상 자신의 등장과 함께했던 God Bless the USA를 배경음악으로 깔았습니다. 귀에 붕대를 붙인 채 연신 불끈 쥔 주먹을 치켜세웠습니다. 지지자들은 싸우자 USA를 외치며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된 트럼프. It is my honor to nominate Donald J. Trump for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현장 분위기는 대관식을 방불케 했습니다. 미러키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 전당대회장 주변은 그 어느 때보다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바로 밀워키 현장으로 가보죠. 김필구 특파원, 뒤로 철제 펜스와 경고문 같은 게 보이네요. 예, 이번 공화당 전당대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 총격으로 부상당한 지 이틀 만에 열렸습니다. 경비가 한층 강화되면서 행사장인 파이서브 포럼 주변에는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2m 높이의 철제 펜스로 완전히 둘렀고요. 또 바리케이트로 차량까지 통제해 검문소로 들어오는데도 10분 이상을 걸어 들어와야 했습니다. 펜스를 넘으면 기소될 수 있다라는 경고문이 바로 제 뒤에 붙어 있는데요. 주변 곳곳에 소총을 들고 있는 경찰과 군병력을 보면 농담이 아니라는 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도 오늘 행사장 안의 열기 대단해 보이던데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약 2,400명의 대의원과 지지자 또 취재진이 몰린 가운데 밤 9시쯤 행사장에 등장했습니다. 총알이 관통했던 귀에 거지를 대고 나타난 그에게 참석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이미 TV 토론에서도 상대방에게 압승을 거두고 또 총격에서도 살아 돌아온 트럼프에게는 이미 즉위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상당수 지지자들은 호텔 주변에서도 밤 늦게까지 구호를 외치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관심을 모았던 공화당 부통령 후보도 발표됐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예, 먼저 트럼프 본인이 이제 낮에 대의원들의 호명 투표로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2016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 대선 후보가 된 건데요.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18일에 후보 수락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간 여러 명을 두고 저울질했던 자신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는 J.D. 벤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을 지명했습니다. 38살의 백인 남성, 신인 정치인을 택한 배경은 뭔지 이지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I'm a never Trump guy. I never liked him. 트럼프를 히틀러라고까지 하던 벤스는 정치를 하면서 달라졌습니다. 트럼프가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했고 그런 벤스를 트럼프는 부통령으로 점찍었습니다. A clone of Trump on the issue. So I don't see any difference. 그러나 벤스는 백인 표심을 빨아들일 만한 존재입니다. 힐빌리, 즉 가난하고 배움과 거리가 먼 백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Living with an alcoholic or a drug user. Check. Living with someone who is depressed or attempted suicide. Check. 같은 백인이어도 기득권층인 트럼프를 보완할 카드인 셈입니다. 미국 유권자 중 백인 비율은 70%도 넘습니다. I think his story, his background really helps us in a lot of the places that you're going to need from the electoral college standpoint. 트럼프는 2020년 대선 때
러스트벨트 표를 바이든에게 뺏긴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선거인단 수에서 넘어가면 불리한 주들입니다. 트럼프는 오하이오 출신 벤스야말로 이곳 노동자를 대변해 줄 것이라고 추켜세우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법원 결정도 나왔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 문서를 유출해 마러라고 자택에 불법 보관한 혐의로도 기소가 됐었죠. 플로리다주 남부 법원의 에일린 캐넌 연방 판사가 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잭 스미스 특검이 대통령 임명이나 상원 인준을 거치지 않아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캐넌 판사는 트럼프 임기 때 임명이 됐는데 그간 판례와 어긋나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입장에선 중요한 사법 리스크 중 일부를 홀가분하게 털어내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위스콘신주 밀워키 현장에서 김필규 특파원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범. 하루 전엔 사격클럽에서 연습을 하고 당일 오전에는 총알 50발 등을 구매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경찰이 처음 총격범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게 이 총격 직전이 아니라 30분 전쯤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왜 못 막았느냐는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트럼프가 연설을 하던 시각 총을 든 남성을 발견한 목격자들이 소리칩니다. Yeah, look. There he is. Officer. He's on the roof. 경고 86초 후 총격음이 시작됐습니다. 게다가 경찰이 처음 신고를 받은 건 발사 직전이 아니라 훨씬 앞선 총격 26분 전이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 구조대원이 수상한 남성을 발견하고 사진까지 찍어 경찰에 알렸다는 겁니다. 목격자들의 신고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던 경찰은 총격범을 막지 못했습니다. The shooter had turned towards the officer and rightfully and smartly the officer let go. 비밀 경호국은 경호라인 바깥은 경찰이 보안 책임을 맡았다고 했지만 해당 건물은 비밀 경호국이 안전 취약 장소로 분류한 건물이란 사실이 전해지면서 경호 실패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비밀 경호국 국장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The buck stops with me. I do plan to stay on. 하지만 총격범을 목격하고도 사전에 막지 못한 건 매우 짧은 시간에 모든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휴대폰과 온라인 검색 기록 분석에도 불구하고 총격범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FBI는 사건 발생 전 범인의 행적을 공개했습니다. 하루 전 사격클럽에서 연습을 하고 당일 오전엔 사다리와 총알 50발을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세장에서 1시간 거리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 폭발물을 터뜨릴 수 있도록 원격 기폭 장치도 지니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후보 사퇴론으로 들끓던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 침묵에 빠졌습니다. 바이든으로선 시간을 번 셈이지만 민주당에는 적잖은 악재가 될 걸로 보입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당 안팎에서 거센 사퇴 요구에 시달렸던 바이든 대통령. 댐을 무너뜨릴 기세였던 거센 물줄기가 갑자기 약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 이후 사퇴론이 쑥 들어간 겁니다. The irony is this might very well save President Biden's position within the Democratic Party. It seems there's less willingness in the 미 언론은 후보 사퇴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민감한 주제를 논의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민주당 안팎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앞서 대안으로 꼽혔던 해리슨 부통령이 바이든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는 여론조사도 있었지만 트럼프가 기적의 생환을 한 이후 한껏 기세를 올리면서 큰 의미가 없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틈을 타고 바이든은 다시 한번 완주 의지를 다졌습니다. Anything changed in the last several days? No. And the answer is because the job's not finished. 비격 이후 잠시 중단했던 네거티브 선거전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I'm not the guy that said I want to be a dictator on day one. I'm not the guy who said that won't accept the outcome of this election. 간신히 강제하차는 피한 바이든. 민주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은 더 멀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전략가는 대선은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녹취 보도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구명 로비의 창구로 지목된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모 씨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송 씨는 자신이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했고 그 역시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또 저희 JTBC가 자신들의 단톡방을 단독 보도한 뒤에는 해병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배경에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해병대 골프 모임 카톡방에서 1사단의 초대를 전한 사람은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모 씨였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도 송 씨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8월 9일 JTBC가 확보한 녹취 파일에 따르면 송 씨는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사단장 여기만 잘 살피고 있는 거라 내가 그래서 어떤 경우가 와도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전역 사표라든지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사업 표명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도 사의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건 자기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올려서 군 작전에 실패하다든지 아니면 내부 관리를 잘못해서 한다든지. 근데 밖에 나가서 대민 돕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사단장의 책임이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된다. 그동안 임 전 사단장은 최상병 사건 직후인 7월 28일 그리고 경찰의 사건을 재이첩한 다음 날인 8월 25일 두 차례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에 따르면 그 사이 임 전 사단장이 실제 사의 생각은 없었다고 말한 겁니다. 송 씨는 지난 4월 통화에서도 관련 내용을 거듭 말합니다. 내가 한번 물어봤어. 그때 결단을 내리겠다고 해서 무슨 결단이야. 이게 공개적으로 해서 내가 있으면 책임을 내가 지을 한도 내에서 지겠다는 거지.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는 마음도 그렇고 또 그렇고 그런 얘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정확히 얘기를 하더라고. 송 씨는 JTBC 카톡방 보도 이후인 6월 말엔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대상으로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배경에는 현 경호실장으로 있는 김용현이 있잖아. 군 인사와 군 문제와 군 관련 거의가 다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그러더라고. 경호처는 일부 언론을 통해 김 처장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와 관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4일 자료를 내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날조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이종호 씨는 구명 로비 의혹이 불거지자 여러 차례 말을 바꾸며 자신이 과장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수한 녹취 파일에는 이 씨가 다양한 로비를 꽤 구체적으로 시도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에선 삼부토건 전 실소유주를 서울구치소 독방에 좀 더 머물게 하는 취지의 로비도 나오는데 저희가 확인해보니 이례적으로 넉 달 가까이 더 서울구치소에 머물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이종호 씨는 공익신고자와의 통화에서 조성욱 전 삼부토건 회장의 아들 조모 씨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게 얘가 누구냐면은 X하고 예. 알 수도 있어. 그 라임하고 연결된 애야. 지금 삼부토건이 지금 아버지가 회장이거든. 조 씨는 라임 사태 당시 5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이 씨는 조 씨가 삼부토건 실소유주란 취지로 말하며 내부 관계자가 아니라면 파악하기 힘든 내용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게 거지.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데 상장살 사고 팔고 했던 거거든. 내가 좀 도와주고 있거든. 이걸 어떻게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연락이 왔더라고. 직원 통해 가지고. 조 씨로부터 2심이 끝나고도 조 씨가 서울구치소에 더 머물 수 있는 방법을 부탁받았다는 겁니다. 거기는 독방이잖아. 그리고 아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편하잖아. 근데 이제 2심이 끝나면은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동부구치소로 가야 된다면서. 얘는 대법까지 가는 기간 한 3, 4, 5개월 동안은 저 서울구치소에서 있고 싶어 하는 거야. 검찰 조사를 추가로 받으면 구치소에 더 머물 수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지금 요번에 지금 그 라임 수사를 다시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라임의 참고인으로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된다고 그러네. 조 씨는 한 달 뒤인 항소심에서 징역 20년형이 유지됐고 법무부 예규에 따라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4달 가까이 서울구치소에 더 머무르다
대법 선고를 2주 앞둔 올해 2월 16일에야 동부구치소로 이송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 교정당국 관계자는 특혜 의혹으로 감사를 받고 담당자가 징계받을 수도 있는 일이라며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법무부 측은 개호 인력 상황 등으로 이송이 지연됐을 뿐 검찰에 이송 보류 신청 등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씨가 통화에서 언급했던 검찰과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모두 이 씨와 일면식도 없어 황당하다는 입장을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이종호 씨는 JTBC에 지인으로부터 조 씨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이 사안 취재하고 있는 김지아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은 저희가 이 해병대 골프 모임 단톡방에 있던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모 씨의 녹취도 들려드렸습니다. 네, 송 씨와 또 이종호 씨 두 사람 모두 임성근 전 사단장의 입장을 송 씨가 좀 들었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이종호 씨에게 전달했다. 이 점은 둘 다 인정하고 있는 거죠? 네, 우선 송 씨가 이런 키맨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카톡방에는 총 5명이 있었죠.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종호 씨가 가장 선임이었고 그다음에 공익신고자 그리고 현직 경찰 B 씨 그리고 사업가 A 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었던 송모 씨가 있었죠. 이 중 임성근 전 사단장이 카톡방 멤버 중에 유일하게 친분을 인정한 인물이 바로 이 송모 씨입니다. 네. 송 씨와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때 임 전 사단장이 청와대로 파견을 오면서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송 씨가 최상병 사건 직후에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사실상 사퇴할 의사가 없다더라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아주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전역 사표라든지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사업 표명을 하지 말아라. 그건 자기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네, 그 지금 이종호 씨도 그렇고 임성근 전 사단장도 그렇고 이 송모 씨와 연락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씨는 송 씨가 보여준 문자를 보고 VIP에게 얘기하겠다며 허세를 부린 것이라며 해당 문자는 송 씨가 삭제해달라고 해서 삭제했다고 답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JTBC 녹취 파일 보도 다음 날 세 차례 입장문을 냈는데 그중 첫 번째 입장문에만 두 사람이 교류한 문자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송 씨는 오늘 보도 사안에 대해선 추가적인 답변을 주지는 않았는데 사전 취재에선 뉴스에서 사의 표명을 받고 네. 그 정도는 얘기는 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송 씨는 이 김용현 경호처장의 로비에 루트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던데 이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네, 해당 대화는 저희의 해병대 단톡방 보도 이후죠. 지난달 30일에 있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그 모든 배경에는 지금 현 경호실장으로 있는 김용현이 있잖아. 군 인사와 군 문제와 군 관련 거의가 다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임성근 사단장님 그쪽을 통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그건 잘 모르고 해병대를 쑥밥 만들어놓고 메인으로 천 개. 거기다라고. 네, 구명 로비 의혹이 커지자 실제 송 씨가 근거 있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에게 향하는 로비의 화살을 돌리기 위함인지 공수처도 여러 가능성을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현재 구명 로비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종호 씨가 사성 장군 이야기나 문자 메시지 모두 송 씨에게 받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송 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단톡방에 있는 다른 멤버들도 접촉을 했죠.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오늘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이 있는데요. 아까 보신 단톡방 멤버 중에 해병대 출신 사업가 A 씨를 오늘 만났습니다. A씨는 취재진에게 이종호 선배가 임성근 전 사단장을 만났다고 작년 말 들은 것 같다며 이 선배의 허세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임 전 사단장과 이종호 씨가 알지 못한다는 기존의 입장과는 완전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네. 일단 이종호 씨는 이 부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취재진에게 밝혀왔는데 관련 내용은 계속 취재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 기자였습니다. 네, 짧게 예고 하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어제 뉴스룸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와의 첫 육성 인터뷰를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 뉴스룸에서 이 의혹을 처음으로 공수처에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인터뷰해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네, JTBC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1,000쪽에 가까운 수사보고서도 단독으로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 없음 처리한 경찰의 결정에 의문이 드는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최상병이 급류에 휩쓸려간 당일 이뤄진 조사에서 최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던 병사, 또 물에 빠진 병사를 구조했던 간부의 진술들입니다. 모두 공통되게 임 전 사단장의 지시 혹은 압박이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먼저 김민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상병과 함께 수색 작업을 하다 급류에 휩쓸렸던 A병장이 쓴 자필 진술서입니다. 사고 발생 하루 전인 7월 18일 저녁 카카오톡을 통해 사단장이 포병대대의 수색 작업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뒤이어 중대장을 통해 내일 7대대 총원 허리까지 강물에 들어간다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진술했습니다. A병장은 허리 정도 높이 깊이에서 수색을 했고 물살은 많이 세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허우적거리던 최상병의 모습을 보았다고도 진술했습니다. 함께 수색 작업에 투입됐던 비상병의 진술도 비슷했습니다. 18일 저녁 9시 10분 야간 점호를 통해 포병대대가 비효율적인 수색을 한다는 사단장의 지적사항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주관적 생각이라고 덧붙였지만 중대장과 대대 간부들이 압박을 받은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급류에 휩쓸린 병사들을 구조한 부사관의 진술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시중사는 18일 오후 4시 22분 사단장 지시사항을 교육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작전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4인 1개조로 책임지고 찔러가면서 확인하라는 지시와 함께 특히 포병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중사는 수색작전에 구명보트나 구명조끼는 지급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진술들은 모두 사고 발생 당일 기록된 내용입니다. 앞서 공개됐던 1사단 수송대장의 진술처럼 사단장의 압박에 있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겁니다. 그러나 경북경찰청은 최상병의 사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며 임성근 당시 사단장은 검찰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경찰은 또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 없음 처리하면서 임 전 사단장이 지시한 이 바둑판식 수색은 적절한 거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주요 간부들은 임 전 사단장의 이러한 지시에 대해 안전수색과 상충됐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시 자체가 부적절했고 또 불명확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바둑판식 수색 지시가 적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면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소방과 협의된 수색 지침대로 군사 교범상 의심지역 집중 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를 결정한 주요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7여단 작전 과정은 대대장들이 안전을 확보하라는 지시와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가 상충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풀을 뒤적이는 바둑판식 수색은 안전하게 할 수 없는 모순된 지시라는 겁니다. 3. 7대 대장은 지시가 상충된다고 했고 11대 대장은 아예 바둑판식 수색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순직한 최상병이 소속된 7대대 정보과장도 사단장님 지시사항 중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말에 무슨 소리인가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바둑판식 수색이 교범상 위험하게 수색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해도 현장 지휘관들이 의미를 잘 모르거나 헷갈리게 지시한 것 자체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대대 정보과장은 최상병이 순직한 당일 해병대 수사단에 바둑판식 수색 지시에 의문이 있었지만 더 유추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면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사단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은 왜 하는 것인지 의문이었다. 부하를 갈아 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바둑판식 수색 지시에 대한 의문과 불만이 있었지만 지적을 받아 상부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JTBC 유선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돌려주라고 했지만 자신이 깜빡했다는 대통령실 행정관의 진술이 알려지면서 꼬리 자르기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김 여사 측은 선물을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 있어 나중에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행정관의 잘못이라는 논리여서 이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은 지난 3일 검찰에 나왔습니다. 김 여사가 명품백을 돌려주라고 했지만 깜빡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야당은 곧바로 꼬리 자르기라며 비판했습니다. 대리인을 내세운 변명과 발뺌, 꼬리 자르기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러자 김 여사 측은 꼬리 자르기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책임이 있어야 뒤집어 씌우는데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뒤집어 씌울 책임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선물을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 있어 유 행정관에게 나중에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며 포장을 풀어보긴 했지만 돌려주려고 다시 포장해 갖고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명품백 사건의 책임은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정관에게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꼬리 자르기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명품백이 실물 확보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실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압수수색이 아닌 공문을 통해 명품백을 확보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현재 수도권에 내리는 빗줄기는 밤사이 더 강해질 걸로 예보됐습니다. 남부지방은 이미 많은 비가 내렸는데 특히 전남은 2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할 수준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집중되며 피해가 잇따랐는데 정진명 기자가 피해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창밖은 쏟아지는 비와 번쩍이는 번개가 뒤섞였습니다. 어두운 거리가 환히 보이고 천둥 소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하룻밤 사이 전남 남해안 지역엔 4,400번 넘는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니까 터널 안에서 대피를 한 거죠. 3시간 반 동안. 기상 관측 장비가 오류를 일으켰고 여수 산단 화학 공장 전기가 끊겼습니다. 사람이 오가는 길은 급류가 흐르는 하천으로 변했습니다. 배수구에서는 흙탕물이 거꾸로 치솟습니다. 보도블록은 폭우에 쓸려 나갔고 콘크리트는 30cm 가까이 들떴습니다. 방에 하나, 둘, 셋, 넷, 한 여섯 개가 다 그렇게 다 차불고 막 농이 방에서 농이 따다니기는 처음이죠 우리. 밤사이 전남 지역엔 200mm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진도 위신에는 시간당 103.5mm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중장비가 불어난 물 무게를 못 이겨 넘어질 정도였습니다. 주택 120여 채가 침수 피해를 받고 지하주차장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보시는 것처럼 허벅지 높이까지 물이 찼는데요. 지하에 주차된 차량 11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이렇게 물이 한 지하수에 한 70cm 정도 잡고요, 이 면적에. 오늘 밤부터 비는 잦아듭니다. 하지만 피해 신고조차 못한 지역이 아직 남았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주 토함산 일대에선 산사태의 일종인 땅밀림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그 위력이 일반 산사태의 100배 수준에 달할 수 있는데요. 집중호우가 또 쏟아질 경우 산 전체는 물론이고 국보 석굴암까지 위험하다고 합니다. 임예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는 부풀어올라 터져나갔습니다. 아스팔트 표면이 갈라진 게 아니라 지면 아래 땅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6년 전 태풍과 큰 비로 토함산 인근 야산과 도로가 부서져 나간 모습입니다. 흙이 무너져 내리는 산사태가 아니라 집안 전체가 쓸려나가는 이른바 땅밀림 현상입니다. 지난주 큰 비가 내렸던 토함산, 이런 땅밀림 현상이 세 군데에서 발견됐습니다. 계곡을 따라 30분 산을 오르자 경사면 속살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땅밀림으로 집안이 내려앉고 쓸려 내려간 현장입니다. 경사가 상당히 가파른데요. 나무와 돌들은 금방이라도 굴러떨어질 듯 위태롭게 버티고 있습니다. 산줄기엔 등고선을 따라 중간중간 층이 생겼습니다. 지면이 덩어리째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비가 내리면 무게를 못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석이 한꺼번에 쓸려 내려간다 그러면 30초에서 1분 정도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무너져 내립니다.
이미 산사태가 석굴암 근처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땅 밀림까지 나타나면서 토암산 전체가 위험구역으로 변했습니다. 땅 밀림이 세네 군데 나왔다는 것 자체는 여기가 전체 지질 차원에서 땅 밀림에 취약할 수 있는 곳이다. 그나마 땅 밀림이 산사태보다 진행 속도가 느리다는 게 희망 요소입니다. 남은 시간 더 늦기 전에 산을 살펴야 합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단독 취재한 소식입니다. 해외 부동산 펀드, 한때 잘 나가는 투자 상품이었지만 세계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은 지금은 손실 규모가 막대합니다. 신한은행 같은 시중은행들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입주한 건물에 투자하는 거라 100% 안전하다며 공격적으로 상품을 판매해왔는데요. JTBC 취재 결과 신한은행이 고객 서명을 위조하면서까지 가입자를 모집해온 정황이 드러나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업가 김 씨가 신한은행 자산관리센터에서 50억짜리 해외 부동산 펀드에 가입한 건 지난 2017년입니다. 해외 국가기관이 세들어 있어 무조건 안전하다는 은행 직원 설득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뭐 나사나 EU가 망하지 않은 이상 뭐 전혀 뭐 디폴트 될 뭐 위기는 전혀 없다. 리스크는 전혀 없다. 이렇게 때마다 금리를 웃도는 배당을 주고 5년 후 건물의 증권을 팔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상품인데 당시엔 없어서 못 팔 정도였습니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두 펀드만 500억이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턴 배당은 10분의 1 토막이 났고 아예 끊긴 적도 있습니다.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돈은 실질적으로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별 기대는 하지 마시라. 부동산 침체로 건물 가치도 급락하면서 김 씨는 사실상 투자금 전액을 잃을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펀드 계약서 곳곳에 적힌 다른 사람의 글씨와 서명입니다. 여기는 제 글씨 아닙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예, 초고형 제 글씨 아닙니다. 그냥 100% 이내 이것도 제 글씨 아니고 이것도. 김 씨는 과거 투자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100%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는 항목에도 누군가 대리 서명했습니다. 6번도 제가 3년 이상 뭐 투자 경험이 있냐 이것도 거짓말이고요. 실제 해당 글씨를 필적 감정해 보니 모두 위조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투자를 권유한 담당자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김 씨 기억나세요? 고객이셨는데. 네. 직접 없습니다. 근데 직접 체크를 하신 이유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당시 설명을 좀 어떻게 하셨나요? 신한은행은 계약 당시 자필 기재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투자 위험 등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최근 신한은행의 소명을 요구하는 등 본격 조사에 착수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그렇다면 신한은행이 100% 안전한 부동산이라고 했다는 미국 나사 건물은 어떤 곳일까요? 저희 취재진이 직접 가보니 나사 직원들이 쓰는 공간은 일부에 불과하고 빈자리가 많아 건물 가치는 반토막이 난 상태였습니다. 과연 신한은행이 펀드를 팔 때 이런 점들을 제대로 설명했던 건지 계속해서 정혜성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 나사 본사 1층이 텅 비었습니다. 기념품 가게와 세탁소 정도만 들어서 있습니다. 건물 관계자는 JTBC에 건물의 10에서 19%만 나사 직원들이 쓰고 있는 상태라 2028년 재계약할지 미지수라고 했습니다. 원래 나사 펀드 만기는 지난 2022년 3월 수익 배분이 끝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건물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만기가 5년 더 연장됐습니다. 7년 새 건물 가치는 반토막 났고 5년 후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해외 부동산 펀드는 현지에 설립한 특수 목적법인 SPC가 중심입니다. 이 법인이 투자금과 현지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해당 건물에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나사 펀드는 2,600억, 유럽 의회 펀드는 1,400억을 현지 은행에서 대출받았습니다. 대출 금리가 오를수록 배당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로 상업 부동산이 침체하면서 건물 가치마저 급락했습니다. 현지 대출을 먼저 갚다 보면 투자자에게 돌려줄 몫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매각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비용과 또 나라별로 부과되는 세금을 차감하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나요? 거의 선수의 대출 원금을 갚고 나면은 비용이 그 돌려드릴 금액이 없었어요. 하지만 수십 장에 달하는 상품 설명서를 봐도 이런 경고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대출을 받는 것도 몰랐습니다. 레버리지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조그마한 돈으로 큰 거를 산.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은행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잘못된 행위라며 점검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해외 부동산 펀드 규모는 57조 원. 곳곳에서 무너지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후보들 간 비방전이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결국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로 번졌는데 후보들은 이게 누구 책임인지를 놓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두 후보 모두 상대 탓을 하고 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주먹을 휘두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몰려든 가운데 이 남성을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몇 차례 가격하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재원 후보는 이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2004년 입당 이래 이런 꼴은 처음 본다고 적었습니다. 원희룡 후보 측은 영상 속에서 싸움을 시작한 남성이 한동훈 후보 측 지지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후보와 동행해온 걸로 보이는 자가 상대 후보 지지자를 집단 폭행했다며 해당 남성이 한 후보 근처에 머무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 측에선 해당 남성에 대해 캠프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어제 합동연설회장에선 한 후보 연설 도중 관중석에서 야유와 고함이 터져나왔고 시비 끝에 의자를 던지는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습니다. 한동훈 후보 측에선 일부 지지자들이 사전에 기획한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좀 계획하고 와서 난동을 피운 그런 거더라고요. 원희룡 후보는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 저희 지지자인지 뭐 다른 지지자인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죠. 한때 이들 중 일부가 자유통일당 소속이라는 의혹도 불거졌는데 현재까지 신원이 밝혀진 사람들에 한해서는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원 후보와 한 후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벌어진 일부 지지자들의 난투극이 또 다른 공방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전당대회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금 전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들에게는 자제를 당부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대로는 이겨도 진거나 다름없다며 후보들이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폭력 사태가 벌어진 지 하루 만에 국민의힘 선관위는 당대표 후보 캠프 네 곳에 일제히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선 공정 경선을 촉구하며 지지자 관리에 신경 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소란을 피운 당사자 3명은 연설회장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국민들 그리고 당원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 후보자들이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경선 과정이 진행되기를. 하지만 한동훈, 원희룡 후보 측은 남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두 캠프 모두 당 선관위에 진상을 파악해달라며 수사 의뢰를 요구했고 실제 당 선관위는 경찰에 수사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공멸의 길에선 승리자도 절반은 패배자라며 난파선의 선장이 되려 하느냐는 쓴소리가 나왔고 민주당은 난투극과 배신자 등장은 권력 하락기의 전형적 증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경기 고양시에서 마지막 수도권 합동연설회를 개최합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경북 봉화에서 초복에 오리고기를 나눠 먹었다가 마을 주민 4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들에게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는데 경찰은 누군가 일부러 음식에 살충제를 넣은 걸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복지관 주차장에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이 건물 3층에서 주민 2명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의식 잃은 노인은 몸이 굳었고 숨을 잘 못 쉬었습니다. 한 명은 이미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경북 봉화 한 복지관 모습입니다. 비슷한 시각 인근 경로당에서도 다른 노인 한 명이 같은 증상으로 쓰러졌습니다. 손은 뻗어뻗어하고 살은 끓은 것 같고
하루 뒤인 오늘 오전 인근 시장 상인도 비슷한 증세를 보였습니다. 4명 모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노인들 모두 어제 점심 때 같은 식당에서 오리고기를 먹었습니다. 경로당 회원 41명이 단체로 식당을 찾았고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한 5명 가운데 4명이 중태입니다. 처음엔 식중독을 의심했지만 환자들 위 세척액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성분이 뭐 두 가지 금식자체는 살충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4명은 같은 자리에서 식사한 뒤 경로당에 들렀습니다. 이후 각자 다른 곳으로 흩어졌는데 중독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음식에 살충제를 넣은 걸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불법 비리를 척결하는 단체라며 가짜 시민단체를 만든 뒤 노래방 업주들에게서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술을 팔거나 이른바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노래방만 골라 협박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남성 두 명이 노래방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여성 두 명이 주인의 안내를 받아 남성들이 있는 방으로 향합니다. 불법 접객원, 이른바 도우미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신고를 한 건 손님인 척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했던 50대 김모 씨 일행이었습니다. 이들은 시민단체 불법 비리 척결운동 충북연합회 소속이라고 했지만 등록도 안 된 곳입니다. 노린 건 따로 있었습니다. 노래방 업주들한테 공포감을 주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게끔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옆 가게가 당하는 걸 본 업주들은 이들이 시키는 대로 비싼 값에 건어물을 사고 오징어? 집에 김치냉장고 잔뜩 쌓여있는데 또 사야 돼요. 못 돌려받을 걸 알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오늘 어디가 당했다 어디가 당했다 그런 나름 이제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이게 언제 우리 집으로 올지 모르니까. 2021년부터 3년 동안 노래방 수십 곳이 5억 원가량을 뜯겼습니다. 김 씨는 전에도 이런 짓을 하다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출소한 뒤에는 더 막무가내가 됐습니다. 너 죽이고 내가 빵 간다. 나는 빵이 좋아. 감내도 대장이야. 늘 이게 달려있어 입에. 지난 3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 어렵게 진술을 받아 김 씨를 특수공갈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보복을 당할까 나서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더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저출생의 여파로 군에 입대할 20살 남성 숫자가 지금도 부족한데 20년 뒤엔 지금의 절반 수준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소집돼 훈련을 받는 예비군을 키워서 부족한 병력을 메우자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군 병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군대에 가는 20살 남성은 올해 25만 명에서 2040년 15만 5천 명, 2045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인 12만 7천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병력 감소에 대비해서 예비군 전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방부에서 나왔습니다. 예비군도 상비군 수준으로 전투력을 향상시켜 부족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군은 평시에 예비역을 장교, 부사관, 병 주요 직책으로 소집하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최대 180일까지 소집해 훈련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현재 100명 수준인데 그 규모를 확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효과는 탁월하고 분명히 이 방향도로 가야 된다고 입증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원자를 늘리려면 직업성을 보장해줘야 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을 늘려야 하는 건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예비전력 관련 예산은 전체 국방 예산의 0.4% 수준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홍명보의 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를 직접 조사해서 문제가 나오면 감사를 실시할 뜻을 밝혔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반장 뽑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 변화가 있지 않으면 또 똑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후배 축구인들의 쓴소리는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대표 골키퍼 출신 김영광이 입을 열었습니다. 홍명보 대표팀 감독이 발표되기까지 그 절차가 투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축구 팬들의 비판 여론까지 이어지면서 정부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을 포함한 협회 운영을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가 더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라 보고 유인촌 장관이 직접 지시를 내린 겁니다. 해마다 300억 원 안팎의 국고 지원을 받는 대한축구협회는 올해부터 공직유관단체, 그러니까 국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하는 단체로 지정돼 정부가 감사를 벌일 수 있습니다. 문체부 산하의 스포츠윤리센터도 이번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감독 선임 절차의 문제로 촉발된 축구협회 의사결정 시스템이 도마에 오른 겁니다. 다만 정부라도 나서야 할지 정부까지 나설 일인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집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는 스포츠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데 홍명보 감독 선임권을 정부가 조사한다면 또 다른 논란을 불러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대표팀으로 떠난 홍명보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한 지 닷새째. 울산의 다음 사령탑은 누가 될까요? 말레이시아 축구를 이끈 김판곤 감독이 후보 리스트 맨 위에 올랐습니다. 벤투 감독을 대표팀으로 이끌었던 인물이기도 하죠. 마침 오늘 오후 말레이시아에선 사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I want to stay here as long as possible. But after Taiwan game, I start to have a meeting with a doctor. 김 감독은 사퇴 이유를 개인적인 사유라 밝혔는데 울산행을 염두에 둔 판단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 구단에 전화해서 김 감독이 유력한지 물었더니 아니라고 부인하진 않으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약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남해안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곳곳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중부와 남부의 날씨 상황이 뒤바뀌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무더위 속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강한 비구름대는 중부지방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에는 모레까지 최대 250mm 이상의 폭우가 퍼붓겠고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많은 곳은 150mm, 충청권에도 120mm가 넘게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새벽부터 빗줄기가 강해지면서 내일 출근길에도 중북부 지역에 강한 비를 쏟아내겠는데요. 시간당 30에서 70mm의 물벼락이 쏟아지는 만큼 이동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바람도 거세게 불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대부분 밤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에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장마가 길게 이어지는 가운데 남부지방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